오늘은 거의 한 그거 두 개에다 만 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키리 기억 기린 이렇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바로 꽂아볼게요. 전화 없어. 바람 전화를 좀 짠. 제발 여기 붙잡고 사랑해 붙잡고 사랑해 아니면 시나몬 다다다다다단단 시나몬 아 너무 행복해 흥분에 도가는데 여기 보시면 키키라는 키키 귀엽긴 한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막 빠르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시나몬 AB가 있는데 B도 은근 귀엽거든요 해적분 많다고 했는데도 귀여운 시나몬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언박싱을 기다려줘요 오로리 너무 귀여워 오로리 근데 심지어 이거 반짝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닌가? 이거 오로라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오 시나무로 영어로 써있어 너무 귀여워 이거 비닐이 없나요 근데? 알려주실 분 비닐 보호 비닐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보호 비닐 여기도 붙어있나? 약간 스크래치도 나 있는데? 이거 새 건데? 나 새 거 사온 건데 스크래치 있으면 마음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일단은 보면은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던 거 산 거라 교환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냥 써야 되나?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한테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뽀로기 두 번째 아이는 딴딴딴 17장 키링을 와주세요 코롱이 레어키링 갖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 집 근처에서 팔지 않아서 따따따 얘는 근데 사탕 같은 게 없네요 다행이다 사탕 무지개 받았거든요 따따따 쿠루미 키티인 거 같죠? 아 키티네 쿠루미 너무 좋아하는데 키티야 아쉬워요 어떻게 했죠? 근데 키티 잘 나오는 것 같아 얘기가 봐 제 기억은 그래요 여튼 키티와 오로리가 나왔습니다 오로리는 흠집이 좀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젠장 아 택배 직원 이래라 김치비나 있으면 어떡해 교환도 안 된단 말이야 이건 팔지도 않아가지고 입체적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공정상 데미지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나름 키티도 귀엽게 생겨서 잘 나오는데도 마음에 들어요 뭐 이건 꽝이 없네 솔직히 이 키링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쁘게 생겨서 꽝이 없는데 별 모양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꽂아서 그렇게 귀여울 것 같고 너무 귀여워요 아, 안돼 근데 내가 꺼내 그 종이가 종이 망가지면 안 돼 나 오로리가 좀 싫었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쓰레기는 치우고요 이거는 가위질로 오려서 손코팅하면은 내가 키링을 가진 거라 별 차이가 없다 요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스티커처럼 만들어주겠어 다음은 오리돌 거는 다 치우고 바라바라밤빵 바로 베타몬 방향제입니다 벨르아망 포켓몬 방향제 18,000원만인가 2만원만인가 비싸게 구랐고요 19,900원인가 이펙트 한 개당 향기 최대 60이지요 60밖에 안 되다니 한 두 달밖에 안 되더라 근데 블랙체리는 제일 좋아하는 향이라도 한 거고 예전 2022년 6월 5월 좀 오래됐네요 이게 11월이에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엄청 찌그러져 있지만 흠집이 엄청나는데 영상 잘 티가 안 나지만 여기 사람들이 살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많이 건드렸나 봐 상자 따위 언박싱 가자겠습니다 어차피 냄새 나는 거 환불도 할 생각이 없어 나는 메타몬 너무 갖고 싶어 따워 메타몬 나왔다 인형도 갖고 싶었는데 인형은 너무 비싸가지고 안 샀는데 인형보다 더 비싼 방향제 사게 됐지 우리 타몽이 너무 귀엽다 진짜 깜찍해 레지니아 있는데 왜 타몽이를 만드는지 알 것 같아 우리 타몽 너무 귀여워 여기 흠집은 아닌데도 귀여워 사랑님 방향제라는데 피규어로 같이 오다 있는 피카츄도 있었고 지우 같은 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요거 고정돼 빼줘 너 여기 있어 테이프도 붙어있네요 테이프도 떼줍시다 야 떼자야 떼자라 샥 소리 엄청 시끄러 짠짠 이제 테이프를 떼줍시다 얍 아이고 뒤로 있네 뒤에 테이프는 왜 붙인 거죠 여기 피부에 테이프 붙인 이유 알려줄 수 있다 흠집나겠어 손톱으로 깔아봐
조심조심. 아, 난리 났네. 테이프 뜯기. 이건 왜 들어있는 건지 아시는 분, 이게 뭘까요? 알 수가. 아, 고정대인가 보다. 그쵸? 고정대인가 봐요. 근데 왜 난 모르냐. 아, 리필용 방향제인가 보다. 그쵸? 이게 방향제 냄새나는 아이고, 여기다 이제 메타몽이나 꽂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타몽을 꽂아주는 건데, 약간 피규어 거치대처럼 피규어 보관대 마냥 이렇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메타몽이를 너무 갖고 싶었던 광기의 광기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아, 너무 좋아하려면서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분도 행복할 거라는 문언니. 근데 이거 어떻게 그거 알려주실 분, 도와주실 분. 백자의 재료인 백지토리 성형에서 가마에서 보는 신한성 백지토리. 어, 여기 나와있다. 사용법이 나와있네요. 그러면은 나나단. 와우, 블랙젤이 제 제일 좋아하는 거. 색깔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것도 오려서 막 손코팅해서 붙여버릴 거야. 아, 리필교체 백제, 백자토 방향제, 벨라마 사랑용 방향제라 있었는데, 사랑용 방향제였어? 너무 귀여운데. 사랑용도 이런 게 붙어있나보다. 이게 리필인가봐요, 그러면? 그러겠죠? 블랙체리 아닌가? 내가 할 줄 모르는 건가? 뭐 어떻게 설명서가 있어야지. 그래서 화장실 할지 할 텐데 설명서가 없을까요? 아, 근데 키티랑 그 오로리는 게 잘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귀여워. 딱 맞아. 소리도 좋고. 둘 다 캔디예요, 심지어. 캔디 좀 난 거 빼면서, 씻어지는 거 빼면서 다르지. 아, 근데 이거 설명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줘. 알려줘야지 할 거 아니야. 아, 여기 있다. 3D 캐릭터 방향제 사용방법. 헤드와 자석을 그런데 디캡에 충분한 힘을 당겨 분리해주세요. 난 심연 안 좋은데 분리됐는데? 재료기야? 에어 돈으로 개봉해서 방향제 헤드에 알맞춰가지고 이걸 개봉하는 건가? 리플용이 아니네. 그럼 냄새 좋겠다. 맡아볼까요? 어우, 냄새 좀 진해. 가까이서 맡았더니. 요거를 키워주라는 거죠? 어디다 키우라는 거겠죠? 요기 안에 키우라고? 요기인가? 아닌데? 요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방향제 헤드에 알맞게 꽂아줄게요. 요건가요? 아닌데? 나 좀 알려주실 분. 알려주실 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냄새 좋다, 근데. 에어 도넛에 개봉해서 방향제에 맞게, 이게 에어 도넛인가? 공정에 짧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건가 본데? 근데 이거 어떻게 넣어? 넣는 방법을 모르겠어, 도저히. 알려줘. 알려줘. 어떻게 열어? 들어가질 않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분리했던 디캡에 다섯 개 맞춰 장착하고, 송풍구에 맞춰서 저거 해주세요. 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봐도 몰라요. 전 바보예요. 봐도 모른다고요. 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부터 끼우고 싶은데? 이렇게 끼우는 건가? 이렇게 끼우는 거 맞겠죠? 맞겠지? 맞겠지? 들어가겠지? 들어가겠지? 아니겠지? 혼란. 지금 나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어.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넣는 건가? 설마 이렇게 넣는 건가요? 나 바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치가 다른데?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D 위치라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 본데. 이렇게 맞추는 건가? 이거 리뷰하다가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요? 그쵸? 다 보시는 거 답답하실 것 같아. 아니, 이거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실 것 같은데. 이거 분해 가능한가요?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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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분해 안 돼. 야, 맞게 끼워야 되는데 맞질 않아요.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고요. 결국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벌써 드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네, 이거 빼질 때 안 빠질게 잘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돼있고. 아, 이렇게 잘 붙는다. 근데 솔직히 방향제 필요 없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있는 거야? 아, 이게 통과시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타몽이 뒤에다가, 타몽이가 되게 뒤에가 뚫려서 좀 불쌍해. 나중에 여기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타몽이가 근데 등딱지가 없는 게 조금 불쌍하긴 한데, 앞에서는 아무 티 안 나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안 맞아? 또 안 맞으면 안 되는데?
타봉이 좀 아쉬운 게 등딱지가 사랑연장한지라서 피규어가 아닌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타봉이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너와 나의 타봉고리 마음이 아프다. 그랜님 왜 이렇게 태어났어? 야 이거 근데 어떻게 키워? 또 혼란이 찾아온 우리 소금씨양 소금양은 벌써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키우니? 또 방향에 맞게 알아서 움직이는데? 아닌가? 아 이렇게 넣는 건가 봅니다. 알아냈어요. 드디어 저희 법을 알아냈습니다. 키우고 싶은 곳에 키워줍시다. 여기가 좋겠군. 다몽아 베타몽 드디어 와서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베타몽이 눈 땡그란 거 봐. 유치 영상에 올릴 것까지 같이 찍어갖고 올리면 더 귀엽겠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